여주 오셨을 때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그닥TV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아주 예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옥 리모델링 카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구옥을 리모델링한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장님도 엄청 젊으신 사장님이신데요. 여기가 인스타 성지라고 불리는 핫한 카페거든요. 혹시나 여주로 드라이브 오셔서 카페 멋진 곳 없나 찾으셨던 분들은 여기 엄청 좋으니까 한번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구옥을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 리모델링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인터뷰 하시는 내용 잘 보시고요. 혹시나 카페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번 가보실게요. 외지로 나가셔서 지금 귀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귀향하셔서 카페를 차리게 되셨어요? 아, 원래 본 고향은 여주고 이제 여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여주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것 좀 하다가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회사 생활이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뭘 할까 생각을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카페를 되게 좋아해서 카페를 많이 다니고 나도 카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연고가 없는 곳보다는 이제 원래 살았던 곳이니까 시골이어도 이제 여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주에서 카페를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이제 올해로 거의 3년 차 가고 있어요. 네. 여기 구입하실 때 처음에 토지를 사신 건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원래 여기 땅이랑 이제 집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이셨어요. 살던 집이요. 카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집을 빌려주시고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집을 카페로 리모델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은 업체에 맡기신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랑 동생 그리고 저 까지 해서 그냥 직접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셋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냥 맡기는 게 낫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이걸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나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도 꽤 많이 들었어요. 네. 직접 해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인건비는 이제 빠지긴 하는데 그거 외로도 구옥이니까 이제 송불대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시간도 꽤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비용도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예산을 꽤 많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리모델링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저희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8개월 거의 매일매일 했어요. 어쩔 때는 밤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네. 여기가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대지 평수랑 건물 평수 대략적으로 알 수 있...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저쪽 본가는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여기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나? 그리고 대지는 한 300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 정원도 카페용으로 다시 다 꾸미고 네, 맞아요. 그럼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셨어요? 사실 3년 전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억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초반에 2억 조금 안 들어도 이제 계속 비용이 그쵸.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원 같은 것도 꾸미고 해야 돼서 그냥 꾸준하게 비용은 발생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구옥 리모델링 쉽지 않은데 너무 예뻐요. 혹시 인테리어 공부를 따로 하신 게 있으세요? 사실 제 전공이랑 너무 다른 분야라서 뭐 따로 공부는 한 적은 없고 저 자체가 원래 이렇게 카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항상 회사 다니면서도 예쁘고 좋은 카페 가서 이제 좀 앉아있고 이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는 게 제 유일한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 카페를 하면 어떤 스타일의 뭐 어떤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여주 카페를 검색하니까 여기가 두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인스타 성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렇게 될 거를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엄청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카페를 시작하면서 제 바람은 혼자 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생활도 해보고 이제 좀 사람들과 많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되게 피로감이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직원도 없고 알바생도 없고 뭔가 혼자 조용히 일하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하게 됐는데, 오픈 초반에는 거의 저 혼자 했는데 이제 점점 많이 찾아주셔서 하나 둘씩 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혼자 일을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 진상 손님 있을 건데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들려주세요. 진상까지는 아닌데 이제 제가 가끔 좀 당황하게 만드는 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도 넓잖아요. 네. 실내도 있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가끔 너무 배고프시다고 이제 치킨을 시켜서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드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아, 좀 있어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 있어요. 네. 카페 수익은 네. 안정적이세요?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해서?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적건 많건 항상 고정된 수입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영업이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조금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외곽이고 이제 날씨나 계절을 많이 타서 비수기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회사 다니는 것보단 조금 낫지만, 제가 만약에 이 정도 강도로 이 시간을 쓰면서 이제 밖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은 이거보단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네. 카페를 먼저 창업해본 선배로서 특히 네. 시골 카페면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싶은 로망이 하나씩 있을 건데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조가 호수 위에서 이제 되게 우아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래에서는 발 엄청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거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딱 과정을 모르고 그냥 결과만 본다면 정말 쉬워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나도 하면 뭐 잘 되겠다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또 어렵고, 그리고 과연 이제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지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도 해봐야 되고, 카페 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됐는데 카페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본인의 시간을 카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창업한 지 1년째까지 하루도 안 쉬고 출근을 했거든요. 정말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1년 동안은. 네.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저희 알바생들도 있고 직원도 있어서 제가 휴무가 생기긴 했지만, 그때는 휴무도 없었고, 그래서 아예 카페 문을 닫고 이제 다 같이 하루 쉬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자본이 없이 조금 빡빡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총알을 많이 장전하고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창업하시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촌에서 성공한 선배로서 예비 기둥 기촌인들에게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사실 제가 감히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약간 고군분투 중이라서. 근데 어쨌든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도시랑은 다른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골에서 더 잘 살고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도시랑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자기가 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확한 소득이 있어야지 귀향을 해서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적응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귀향하면은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오시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귀향에서 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에피소드? 사실 엄청 힘들었던 거는 아닌데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는 사실 너무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도시는 작은 동네니까 뭔가 저는 알 수 없는 남들만 아는 그런 소문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관심도 없어서 동떨어진 곳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귀향해서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인력 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다 정말 너무 좋고 같이 이제 마음이 맞아서 오래 일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 뽑고 있는데 어쨌든 시골이니까 보통 자차가 필수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또 자차가 없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인력 구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네. 앞으로의 계획과 카페 홍보 짧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뭐 크게 없고 그냥 꾸준히 항상 한결같이 그냥 카페를 유지하는 게 뭐 제 계획이고 그리고 봄이나 이제 여름, 가을도 예쁘긴 하지만 겨울도 눈 내렸을 때 카페 예쁘거든요. 여주 오셨을 때 한번 들려주세요.